우리 아빠는 무조건 칼퇴근한다. 가족이 회사보다 훨씬 중요해서란다. 내가 좋아하는 치킨도 절대 잊지 않는다.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기다리는 나를 위해 술도 먹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매일 저녁 아빠의 퇴근을 기다린다. 누구세요? 아버지 오셨어요? 치매가 지워버린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난 치킨을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매일 가족을 위해 칼퇴근하고 서둘러 집에 오십니다. 비록 진짜 치킨도 아니고 이젠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지만 여전히 술을 드시지 않는 건 어린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아빠는 우리 진수밖에 없다. 알지? 치매 환자는 종종 행복했거나 가슴 아팠던 과거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과거로 착각하고 있을 때에는 논리적인 설명으로 환자의 착각을 무조건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환자가 왜 그 시기로 착각하고 있는지, 그 순간 환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가 환자의 기억은 쉽게 앗아갈 수 있어도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앗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치매 환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비록 기억을 함께 나누지는 못해도 사랑과 관심은 변함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치매 환자면 자신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두 배가량 높아집니다. 그러나 치매 발병 위험의 35%는 자기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의 일상생활 습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생활 습관 질환, 그리고 우울증 등이 당신의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상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치매 예방수칙 333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를 즐기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먹습니다. 절주하고 금연해야 하며 특히 머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하며 가족, 친구와 자주 소통하여 우울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치매가 생길 수 있으니 60세 이상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합니다.